막 엄마랑 영어로 대화하는데 진짜 간단한 것도 뭐였지? 엄마 엄마 한국어 좀 배우면 안 돼? 이런다니까요 진짜 제가? 별이 보이는 뭐 기분 좋은 나의 오늘 밤은 뭘까? 매도 현재 몇 살이에요? 5살 17, 19 아 저 나이 먹은 거 좀 티내지 말아주세요. 고3이 될 소감이 어때요? 굳이 그걸 설명해야 돼요?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나? 한 20살은 더 늙은 것 같아요 진짜로. 진짜 K고3 왜 사람들이 K고3 하는지 알 것 같아요. 그 지우와 보셨어요 언니? 미진이 된 기분? 아 머리도 똑같잖아요. 똑같잖아요. 미국에서 19살 됐으면 어땠을까요? 그 진짜 그냥 1년 남았네 끝. 난 대학교 굳이 약간 여기는 막 아 진짜 아 고3 이러는데 미국에서는 나이 먹었네 끝. 나이 먹고 그냥 실기까지 얼마 남았더라? 이런 건 끝? 그니까 뭐 딱히 별 생각 없는 것 같아. 진짜 반배정 잘 됐으면 좋겠다. 쌤도 좋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밖에 없지 않나? 어떻게든 외국 느낌처럼 꾸며도 하나도 외국 느낌이 안 나요. 그니까 하이틴이라 해도 K-하이틴. 왜인지 모르겠지만 미국 옷이 달라요. 여기랑 재질부터가 다르고 스타일이 너무 달라요. 진짜 완전 yes. 컬러풀하고 그냥 한국인이죠 뭐. 검정머리도 하고 막 이것도 그냥 이런 스타일도 K 한국인이잖아요. 언니 같은 스타일도 K 한국인인데. 만약에 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풀메 갑자기 한 몇 시간 뒤에 이거 진짜 개쪽팔리는데? 이러면서 옷도 다 무채색으로 입고 손이 안 가요. 좀 익숙해져서 그런가? 눈이? 몇 달 전까지는 영어였는데 저 영어를 못 깍 안 나와요. 막 엄마랑 영어로 대화하는데 진짜 간단한 것도 뭐였지? 엄마 엄마 한국어 좀 배우면 안 돼? 이런다니까요 진짜 제가? 내가 한국어가 원탑인데 뭐 가끔 그래도 클레어 언니랑은 영어가 가끔 편할 때도 있고 사람 차이인가? 아 모르겠어요. 문과한테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. 한국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있어요? 아 위험했을 때는 오 쉣! 오 마이 갓! 막 이러고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막 만약에 놀랬잖아 아! 띵띵 깜짝아 막 이러지 않아요? 그것도 있고 막 영화다 갑자기 한국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. 근데 그건 진짜 답답할 때 표현을 못할 때 아 그거 있잖아 그런데 I don't speak it about it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 영어 알려달라고 해요? 아니요?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. 과외를 왜 다녀? 내가 있잖아! 그 비싼 돈 주고 영어 과외를 왜 해? 늘지도 않는데? 아니 그거 진짜 영어 공부법 그거 진짜 다 쓸 때가 진짜 다 필요 없거든요. 그 외국인이랑만 대화를 하면 돼요. 한 시간만 해도 진짜 늘어요. 영단어 진짜 안 외워도 돼요. 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영어 잘하면 영단어 외우려고 하는 거? 필요 없어. 왜? 왜? 아 그래서 시청자분들 이제 친구예요. 하지 마. 그냥 과외 멈춰. 저한테 배워요. 차라리 제가 1일 튜토리얼 할게요. 무료로. 왜 굳이 하고 다니는 거지? 수학은 인정. 내가 못 알려줘. 이건 나도 모르니까. 애들이 막 영어 점수 안 나올 때는 야 니는 나한테 배웠으면 100점인데 니는 뭐하냐? 전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. 그걸 이유가 안 해요. 어쩔 TV, 즈즈 TV, 우자람이 즈즈람이 즈즈 TV, 우즈 TV 냉장고, 우즈 냉장고, 우즈 다이슨 청소기. 너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활을 한데도 한 줄임말이 몇십 개 나오는데 딱히 인재를 하지 못한다니까요? 클레어 언니가 예의를 진짜 중요시하거든요? 그러니까 미국은 솔직히 예의도 당연히 있죠. 근데 막 그런 거 딱히 신경 안 써요. 진짜 그냥 대통령한테도 Hey buddy, what's up? 막 이런단 말이에요, 진짜로? 근데 여기서 그러면 진짜 깡방이잖아요. 뭐 지금은 계절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인성 논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클레어 언니한테 말해요. 막 촬영 전에 언니 예의 뭐 있어? 근데 인사성은 뭐 딱히 안 배워도 되니까 그거 빼고 다 배우는 편? 모르잖아요 예의를 잘 알려고는 하지만 모르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서툴어요 진짜 그게 막 가끔 적절하지 않는 말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때가 있는데 클레어 언니가 막 허벅지 꼬집어요 이러면은 진짜 막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와 나 진짜 잘못했는데? 이러면서 약간 진짜 학생다움을 원하는 것 같은데 투명 메이크업 이런 거를 원하는데 담요 안 된다 우리 학교는 조금 이상했어요 우리 학교는 벌칙 진짜 많았거든요 막 치마 줄이면 안 된다 화장 안 된다 심지어 우리 선크림도 안 되고 색깔 립밤도 안 됐어요 체육복 안 된다 조끼 마이까지 입은 다음에 후드 집업 입어야 된다
그 리스트가 101가지가 넘더라고요. 교복은 막 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거. 그러니까 여기엔 좀 안 좋게 보일 수 있는데 거기는 그냥 진짜 당연한 거예요. 하이틴 영화에서 진짜 제대로 된 파티 한번 본적 있으세요? 그거를 한 10배는 더 정신 나오고 심하게 그거를 거의 맨날 동안 본다면 돼요. 근데 미국에는 약간 규칙 같은 게 없잖아요. 7시 반에 등교를 하고 학교는 그렇게 또 일찍 끝나질 않아요. 5시 그건 좀 넘사벽이고 3, 4시 정도 끝나지 않나? 아 등교 무조건 차 타고 16살 저래는 스쿨버스 16살 되자마자 바로 따가지고 차 사요. 차 사고 등교해요. 그니까 진짜 바빴던 건 1월달 진짜 바빴고 아까 2월달도 바빠요. 바빠가지고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텐션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제가. 바쁘고 좀 지치고 그러니까 이거 방송 클레온이랑 했어야 됐어요 진짜로. 그러면 좀 텐션 올라가지 않았을까? 언니 알잖아 언니 힘들 거라는 거. 뭐 수고하고 앞으로도 내 친구로 수고해. 진짜 놀릴 거니까. 드라이브 딱히 없어도 그냥 잘 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술 안 마시고 클럽 안 좋아하고 그러는 부류이다 보니까. 아! 나 성인 되자마자 칫솔 먹을 거야! 그 기억나요? 치맥은 작년도 거고요. 칫솔가 이번 년도 유행이에요. 치킨 소주? 나 20살 때 내가 칫솔 유행시킬 거야. 칫솔 먹자! 들었지 언니? 이제 언니 칫솔 할 수 있잖아. 기다려 1년. 오늘은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좀 적응한 충분히 적응할 만했어. 진짜 이제 날뛰는 도우가 이제 없어질 거예요 곧 있으면은.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커지 빠잉 빠잉.